올해 5조 원 넘는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마찰을 빚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 2차관과 함께 3차관이라 불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3명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으로 일단 조직 내 거부감은 덜한데 침체된 과학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진행하던 과제가 살아남았는지 묻는 게 인사가 됐고 아예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가 됐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인을 설득해야 할 조성경 전 차관은 R&D 카르텔을 공개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2차관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유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임명된 겁니다.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우선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차관으로서 더 불필요한 일 없이 3명이서 더 열심히 해서 장관을 보좌해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올해 R&D 예산에 관련해서는 증액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현장과 소통하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고 전략적인 R&D, 인력을 키우는 R&D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모두 과학기술계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창윤 1차관은 R&D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연구재단을 찾았고 강도현 2차관은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보냈습니다. 과학기술계 오래 몸담은 내부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 일단 조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R&D 예산 감축에 따른 타격과 그로 인해 침체된 사기를 회복하는 건 여전히 무거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